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앞둔 대주주의 의무 보유예수 규정을 완화합니다. 5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6개월간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상장을 허가해주기로 한 건데요. 당장 호텔롯데의 상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.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. 두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그룹이 내놓은 카드는 호텔 롯데 상장입니다. 하지만 신 부회장의 동의 없이는 상장은 어렵습니다. 코스피 시장 의무보호예수 규정에 따르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상장 이후 6개월간 보유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. 호텔 롯데 지분의 5.45%를 보유한 일본 광윤사. 광윤사의 지분 50%에 한 주를 더 가지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유예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한국거래소는 호텔 롯데처럼 복잡한 지분 상황 때문에 상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장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 5% 미만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할 경우 보유예수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5%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호텔롯데는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올해 안에 상장 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. 신 회장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도 상장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상장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동의는 수차례 밝힌 바 있었고요. 사실 보호 예수가 핵심이 아니라 상장이 어떤 실질적으로 투자자 이익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한국거래소는 일부 재벌의 상장을 위해 규정까지 손대는 건 지나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기업들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상장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.